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서별 자료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닫아버리고, 저런 형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필요한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런 형태로 나타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테이블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것과 이거죠. 그래서 자, 요런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다시 이런 형태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필드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폼에 대해서 작업해 줘 보죠. 여기에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탭이 머물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닫고,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얘죠? 이것에 대한 값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따옴표를 하는 방법은 교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이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요. txt, 자, 여기죠. 자, 저렇게 나타나도록 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될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죠? 문제가. 그래서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별것은 없고요. 앞쪽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이것을 자, 여기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에 따라서 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또더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작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지시한 사항대로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필요한 형식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이랑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이즈 처리 기능 구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라이어스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문제 지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요. 필요한 것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별명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열어서
예죠? 이곳에서 이것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 그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 자, 그 앞에서 자, 여기에 우리가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건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네요. 다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마지막 지시사항을 이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 함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시사항들을 이제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지시사항들을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작업을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어차피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